대파 이거 닦았어요. 까가지고 이제 씻어서 잘라서 절거야 돼요. 원래는 이 대파로 하면 안 돼요. 이게 조선 대파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하우스에서 자라고 무농장이라서 너무 아까워서 장아찰나다가 대파김치를 담는 건데 대파김치는 사용할 게 너무 많아요. 나중에 좀 쉰다고 하죠. 쉬면은 고등어 조림해 먹어도 맛있고 삼겹살에 구워 먹을 때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 활용도가 많아요. 그래서 아예 이제 대파김치 담아보려고요. 대파김치를 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육수가 고추씨, 청양고추씨예요. 다시마, 아 뜨거라 안되겠네. 파, 대파뿌리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은 거는 있는데 우선 이거 어차피 대파김치니까 그걸로 우선 넣었어요. 다시마, 멸치, 그 황태 대가리가 다 써가지고 이제 디포리, 아이고 후추, 통후추 이렇게 넣어서 육수할 거예요. 오늘도 목소리가 안 좋아요. 이렇게 많이 씻었어요. 옆에 이렇게 많이 남아요. 이거 말려가지고 파 좀 물기 없이 쓰고 나머지는 좀 말려서 육수 내는 데 써도 돼요. 어차피 육수 내는 데는 줄기 쪽만 쓰는데 그래도 이런 거 말려서 뭐 만약에 생선을 튀긴다고 해도 한번 기름이 파향을 낼 때 이런 걸로 쓰면 좋아요. 파지 좀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. 여기다 이제 다 더해야 돼요.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양념을 해서 버무려야 되겠죠. 절궈야 돼요. 한 30분? 1시간 절구라고 하던데 이거 1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뜯어모아서 이렇게 지금 절궜어. 금방 젓갈로. 저는 단 거 싫어해서 지금 저는 여기다가 매실 안 넣고 나중에 저기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불릴 때나 아니면은 나중에 버무릴 때 넣을 거거든요. 이것저것 설탕도 넣고. 설탕이 아니지. 저는 매실 오래된 거만 써요. 해년마다 담그니까 이 순서대로 오래된 거 먼저 쓰니까 단맛이 안 나. 단맛을 제가 싫어해서. 까나리 젓이 한 번에 푹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물 좀 넣었어요. 넣는데도 짜네. 요 육수, 요렇게 아까 전에 육수 냈잖아요. 완전 진해요. 육수 낸 거에다가 우선 이렇게 불려놓으려고요. 고춧가루. 고춧가루 저는 청량, 매운 거 좋아서 청량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되니까 멸치 냄새. 여기다가 잔치국수 끓여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잔치국수에다가 이 대파김치에다가 오, 맛있겠다. 이렇게 불려놓으면 좀 좋아요. 더 육수에다가 풀을, 이거는 풀이 안 들어가더라고. 다 검색해보니까 풀을 넣으면
거기에서 진액이 조금, 내가 지금 진액이 원래, 뭐 토종 대파는 진액이 안 나오는데, 오늘 저기는 기다려서 진액이 좀 나와서, 육수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. 아, 풀을 안 쓰고. 양념 했어요, 이렇게. 아까 처음, 이게, 양념을 해서, 파가, 저기 이러면 안 돼, 진짜. 대만 넣어야 되겠어요. 조금, 진액이 좀 나와요. 아니면 조선대파로 하든가, 그래야 돼. 진액이 나와. 네,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파가 맵지도 않아요. 이게 무농약이라 그런지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파리를 아예 안 넣어야 되겠어. 정말 이렇게 많네. 그냥 저는 임의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몇 그램, 몇 그램, 몇 개, 몇, 그렇게 몰라요, 그런 거. 양을. 뭐라고 해야 돼? 그걸. 티스푼으로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하는 걸 몰라, 그냥 막. 저는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걸. 레시피? 레시피를 안 해놓고 그냥, 저는 그냥 손 저기로 그냥 대충대충. 그렇게 넣어요. 먹어볼게요. 오늘 오후 내내 이거 하고 맛있더라고. 고추 양념이 이런 게 좋아. 이런 거 섞인 거 먹어볼게요. 아니, 좀 싱거운 것 같아요. 좀 싱거워. 더 넣어야 되겠다.